올해도 연어회와 마찬가지로 백동을 가지고 백동을 짰습니다. 이 백동액을 가지고 만드는 그 자연 농약을 가지고 방제를 할 것이고, 그 찌꺼기를 지금도 예전에 만들었던 통에다가 다시 담아서 숙성을 시켜서 다시 이 물로 함께 방제를 해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곱게끔 발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짰던 백동은 3kg짜리 두 자루를 지금 1.5리터짜리 20개 를 만들어서 각각 방제할까 합니다. 백동은 벌레를 방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 하나 단점이라면 너무나 비싼 게 점입니다. 오늘 그 건강원에서 내렸는데, 건강원에 내릴 때그두 자루에 그 각각 4만원씩에서 8만원을 드리고 구매한 백동 3kg짜리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동액을 이용을 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노린재까지 방제할 수 있습니다. 혹여시 백동 제조라든가 방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그에 대한 상세한 사용법이라든가 제조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방조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대한 방제할 때 백동을 희석 개수는 100배 정도가 최대의 희석 개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배 희석을 하시게 되면 노린재까지도 살상을 할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백동만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담 오일과 함께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50배, 300배 정도가 기본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